이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분명히 여러분들 너무 쉽다고 달려 드셨을 거예요. 다 풀으시고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기본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인데 분명히 뭐 저는 지금 여기서 2000kVA를 제가 기준 용량으로 잡아서 설명을 지금 해설을 했던 거고,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F1하고 F2인데, F1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1호선을 229이에요. 즉, 여기는 뭐예요? 22900V급이니까 VCB 쓰면 되겠어요, 차단기가. 그다음에 F2예요. 이거는 229을 380V로 바꾸는 거예요. 저압 차단기입니다. ACB를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단 용량을 선정하세요 했을 때는 이쪽 VCB는 NVA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F2에서는요, 카만 전격 차단 전류만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격 차단 전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카수 찾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니까 60에 45N부예요. 그쵸? 임피던스 변화를 하려는데 60에 45N부인데 45N부에는요 5A입니다. 5A. 그러니까 ANC로 따졌을 때 5A. 그러니까 ON AN이요. 유입 잔행식이죠. 45N부예요. 그다음에 60은 유입 풍냉식이죠. 그쵸? 그래서 ON 뭐예요? AF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를 이제 ANSI에서는 FA.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OA, FA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를 기준 용량, 아니, 기준 임피던스로, 이걸 환산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 환산했을 때, 45를 적용했는지 60을 적용했는지 분명히 헷갈렸을 거예요. 기준은 45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한 거예요. 플로우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기준 용량 2000으로 했고, 기준 용량을 쭉 환산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0.04. 요거 지금 45MVA로 한 거예요. 0.644. 그래서 임피던스 맵 작성하고 합성했죠? 0.684 나왔습니다. 단락 전류. 어떻게 0.684 곱하기 IN 했는데, 또 이것도 기준 용량인데, IN 산정할 때, 요것도 기준 용량인데, 이게 뭐 설비 용량인지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37K 나왔습니다. 7.37K 나왔기 때문에, 자, VCB 229급 12.5K죠. 그래서 12.5K에, 이제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단락 용량하고 전격 차단 용량이 틀리다 했어요. 이 전격은 최대입니다. 최대. 전격이라는 의미는 최대예요. 그래서 이 단락 용량은 최소 차단 용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 차단 용량은 공칭 전압에다가 단락 전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29에다가 단락 전류, 아까 찾았던 이게 7.37을 곱하면은 단락 용량은 292.32. 즉, 이게 최소 차단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격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전격 차단 용량을 찾는데 이때는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24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12.5K짜리 이 전격 차단 전류를 집어넣어서 520MV 선정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전격 전압에다 25.8kV를 적용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곱하면은 루트 3 곱하기 25.8 곱하기 12.5 하면 약559. 몇 나오거든요. 560MV 선정하면 되겠어요. 또요 이야기를 다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만 딱 쓰시면 안 되고, 전격 전압이 25.8일 때는 560이다. 24일 때는 520MV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쓰면 되겠어요. 자, F2점이죠. F2점에 똑같이 2000kVA로 환산한 거예요. 쭉 해서 했더니 8.184 나왔어요. 단락 전류 계산했더니 37.13K입니다. ACB를 써야 되고요. 31.13K니까 여러분들이 50K 쓰면 되겠네 이러는데 절대로 아니죠.
자, 암페어 프레임이 있어요. 암페어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1600 암페어 프레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솔 ACB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600 이거 이제 카탈로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요거 했을 때 요 전류가 이 전격 전류가요. 약 3000이 넘어가요. 3000이 넘어가면 암페어 프레임이 4000 암페어 프레임 이하를 써야 되거든요. 4000 암페어 프레임에 카수 제일 작은 게요. 85카입니다. 85카 100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격 선정할 때는 85카를 선정해 주십니다. 즉 이 전격 전류에 의한 암페어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격 전류잖아요. 여기에 따른 암페어 프레임을 카탈로그를 보고 거기에서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짜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0카 선정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85카를 선정해야 돼요.